네. 이번에는 3D 웨어하우스 사용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할 건데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 사용에 대해서. 먼저 3D 웨어하우스가 뭔지부터 알겠죠? 먼저 3D 웨어하우스는 3D 웨어하우스 get 모델. 네, 요걸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3D 웨어하우스. 3D 웨어하우스에는 다양한 스케치업 모델이 존재하겠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모델링들이 이제 건축 쪽이나 그런 소스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웹툰이나 이런 데에서 만화의 배경으로 쓰기 위한 건물 또는 뭐 제품, 가구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뭐 최근 얘기는 아니죠. 되게 오래됐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재료, 뭐 모델링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 같은 걸 해보시면, 네, 뭐 아이언맨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막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뭐개 중에는 퀄리티가 또꽤 괜찮은.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업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뭐 맥스나 뭐 다른 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익스포트만 임폴트만 임폴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변환만 해가지고 스케치업 파일로 그렇게 해놓은 경우들도 좀 있어요. 뭐 많습니다. 뭐 자동차 치면 자동차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필요로 하는 소스, 뭐 라이팅 하면 조명 관련된 도구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각 회사들에서 자기네 거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가구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기다가 인테리어라고 치시면 진짜 인테리어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건물 같은 거 치시면 또 건물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좀그 참고할 만한 학생들인 경우에 실무하시는 분들이야 뭐다 자료가 많겠지만 학생들인 경우에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직접 이렇게 모델링을 직접 확인을 하셔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리는 사람 중에 괜찮은 애들 것만 올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 거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장도 해놓으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3D 웨어하우스도 사인인으로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로그인 하시면 자기가 이제 뭐 좋아요 표시 같은 거 눌러놓은 것들도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계정, 구글 계정 하나 만드셔서 저처럼 이렇게 해서 네, 그 하시면 좋고 어차피 다운로드를 하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컬렉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마이 3D 웨어스 이제 뭐 내가 올린 거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컬렉션 같은 경우는 내가 모아놓은 거. 그럼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뭐좀 해놓은 것들, 뭐 이런 구조 같은 거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놓은 것들도 좀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요. 자기 거를 좀 찾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네, 이런 경우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모델링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 예쁜 모델링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델링이 어떤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겉보기가 좋다고 그래서 불러왔는데, 뭐 용량이 막 100메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뭐 클릭해서 보면 여기 용량이 보이기 때문에
예, 여기 용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불러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간혹 이제 예전 버전에서 만들어졌던 모델링들에 의해서 뭐새 버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다운로드해서 로드 디스 뭐 다이렉트 인투 유어 스케치 모델 여기다가 그러니까 직접 넣을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에 직접 넣을 거냐. 이 예를 누르면 제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뭔 문제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얘를 만지고 막 작업을 여태까지 막 며칠 동안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얘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만들었던 게 이렇게 뭐라 그러듯이 이렇게 그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얘가 바이러스가 들어 있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누가 불특정한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델링이 잘돼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막 꼬여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뭐 혹시 막 여러 개를 불러오다가 그게 꼬여 가지고 다운되거나 뭐 저장이 잘안 된, 안된 상태로 뭐 날려먹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넣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직접 넣는 게또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네, 3DWorks 들어가서 또 다른 모델링들을 좀 불러올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거 불러오고 싶은데 이게 영상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예,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영상 만드는데 막 불러오는데 뭐 1분, 2분씩 걸리면 안 되니까. 네. 자, 얘도 들어왔죠? 아, 건물하고 얘를 같이 가져오니까 좀안 좋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얘네를 다 지워요. 다 지웠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녀석. 아, 이 아저씨, 스티브만 남아있죠. 근데 얘를 저장을 해보면, 얘를 저장을 해보면요. 네, 저장이 돼 있는데. 속성을 한번 보죠. 8메가나 돼요. 스티브 혼자 있는데 8메가는 좀, 예,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다시 말하면, 컴포넌트, 이 창에 가보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여기서 이제 한눈에 볼수 있는데, 제가 보면 3D 웨어스, 여기다 검색하셔도 뭐 사실 나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다 뭐, 카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서 찾아줘요. 요거랑 똑같죠? 아까 여기서 들어간 거랑. 네, 찾아주죠. 뭐 요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 모델에 가보시면, 인 모델.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지금, 뭐죠? 요거, 컴포넌트 한 번도 불러온 적도 없고. 이건 또 뭐죠? 예, 이거 불러온 적이 없는데, 이것도 있고. 의자가 있네요. 헐. 의자는 불러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아시죠? 예, 아까 건물. 요거하고 요거는 불러온 기억이 나는데, 얘네들은 지금 기억이 없단 말이죠. 먼저 제가 뭐, 하려고 이걸 해놓은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여기다 놓으면 또 이게 나와요. 이렇게. 웃기죠? 아, 이겁니다, 바로. 이게, 예, 운 좋게. 그냥 고르자마자 이런 게 나왔는데. 너무 또잘돼 있는 걸 골라가지고, 뭐, 안 없으면 또 설명하기 그렇잖아요. 이게. 자, 지금 보시면 쓸데없는 모델링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데이터 용량도 많이 늘어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추천해주지 않고 그럼 불러오지 말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스케치업 파일 하나 새로 여세요. 새로 여시고 내가 현재 작업하던 이 공간에다가 무턱대고 바로 불러오지 마시고요. 새로 열어진 여기서 불러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상태를 확인하셔서. 여기서
상태를 확인하셔서 이쪽으로 불러오는 게 좋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가시죠? 네, 조금 늦게 열리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거 이렇게 하시죠. 칼을 찾아가지고 자동차를 찾아서 아 이거 또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요거 정도? 네, 1메가 괜찮네요. 자, 자동차를 여기다 딱 놓고 인 모델에 또 가봅니다. 자, 차 하나만 일단 돼 있죠.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용량도 나쁘지 않고 봤더니 뭐 괜찮다. 얘를 네, 괜찮다. 컨트롤 C, 컨트롤 C 눌러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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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죠. 컨트롤 V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요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그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됩니다, 대기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다 넘어와요.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오브젝트의 또 다른 또 특징, 레이어를 잘 보셔야 돼요. 레이어를 보셔야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레이어 분리가 안돼 있는데, 간혹 쓸데없는 레이어가 엄청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레이어 관리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은 만드신 다음에, 카라고 해놓고, 자, 얘 우클릭해서, 엔티티 인포메이션, 네. 요 엔티티 인포메이션 쓰는 방법은 영상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 쓰는 방법도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카로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복사를 하셔야 이속성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번에 관리가 된다는 거 이것도 좀 네,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자, 레이어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더 살짝 얘기 드리면 안에 들어갔을 때는 또 엔티티 인포메이션 보면은 얘가 레이어 0번에 가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거를 다카 레이어에다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수정할 게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익스플로드를 하세요. 시간 오래 걸리지만 익스플로드를 하셔서 다 익스플로드가 되면 네, 다 익스플로드가 되면 그거를 네, 레이어 네, 카로 옮겨주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귀찮아요. 여기서 사실 좀 귀찮고 이 내용만 잘 아신다고 하면 굳이 뭐 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레이어 0번을 항상 감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 구글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 또안한게 있구나. 자, 그래서 컴포넌트가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나 이게 다 사용하기 싫다 이제. 내가 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지우느냐? 네, 그냥 선택하셔서 우클릭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니, 우클릭해서 지우는 거 맞는데, 쉬프트로 이렇게 여러 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두개 선택했는데, 두개 추가 선택은 안 되네요. 아이고. 지금 새벽 3시쯤 돼서 졸려가지고 그래요, 제가. 자, 편집 없이 그냥 합니다, 제가. 자, 지금, 아까 자동차 폭파시키는 바람에, 익스플로드 시키는 바람에 자동차에 속해 있던 그룹들이 다 튀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지저분한 이그 컴포넌트들을 다 지우고 싶다. 내가 불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은 물론 뭐 선택하시거나 마우스 클릭하셔서 델리트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다 지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 이거 레이어에서도 잠깐 했을 텐데, 이 퍼지 언유즈드는 사용하지 않는 걸다 지워줘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딱 스티브 하나예요. 아, 얘를 누르면 스티브 한 명만 남고, 그간 가져왔던 컴포넌트 다 지워줍니다. 됐죠? 네.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네, 3D웨어 사용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기네요. 15분이나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모델링 파일을 믿지 마세요. 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스케치업 파일에 불러오셔서 확인을 다 하신 다음에 불러온다. 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